영상 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김동욱 코치님과 함께 박성민, 최수민 준저강 조합을 상대로 했던 경기를 가져왔습니다. 동욱 코치님과의 훈련으로 조금씩 나아지고 있지만 경기 중 부족한 부분이 많이 노출되고 있습니다. 준저강 경기에서 허덕이는 제 플레이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경기 풀 영상은 오후 5시에 업로드가 될 예정입니다. 선수 이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네트 앞 상대를 통과시킬 정도로 강하게 수비해야 합니다. 이제 뒤에서 빠져나오는 방법을 조금씩 터득해 가고 있습니다. 황제 레슨의 효과입니다. 모션을 확실히 쓰면서 드롭을 하면 수비하는 상대를 흔들 수 있습니다. 안일하게 그냥 넘겨주는 드롭은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서비스를 넣고 앞에 짧은 공은 확실하게 처리해야 합니다. 이번에도 짧은 공에 대한 대응이 빨랐습니다. 후위에서 스매싱을 때릴 수 있는 영역이 넓어진 것 같습니다. 죽음의 뒷사각 훈련 덕입니다. 뒤로 밀린 상태에서 타구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타구해야 실수할 가능성이 줄어듭니다. 이번에도 뒤에서 잘 빠져나왔습니다. 준저강 경기에서 한번 갇히면 답이 없습니다. 네트 앞 디테일이 부족했습니다. 급박한 상황 속에서도 컨트롤 해야 합니다. 랠리가 길어지자 스매싱 코스를 전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고치겠습니다. 동욱 코치님이 네트 플레이를 하고 있는데 저는 뒤에서 멍하니 지켜보고 있습니다. 랠리가 끝나고 바로 혼났습니다. 대각선으로 커트나 드라이브를 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쓸데없는 언더클리어로 공격권을 넘겨줍니다.
어쩜 이렇게 박자가 딱딱 맞아 떨어지면서 압박을 하는 걸까요? 요새 이렇게 네트 앞에서 불리해지면 크로스 헤어핀으로 도망가는 방법을 터득했습니다. 전에는 이렇게 중간으로 떨어지는 공 처리를 전혀 하지 못했는데 매주 금요일 훈련 프로그램에서 하는 스텝 연습 덕에 노터치가 현저하게 줄었습니다. 서비스 리시브 이후 숨지 않으며 공격권을 가져옵니다. 동욱 코치님이 외롭게 드라이브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반대쪽으로 나와 받아칠 준비를 해야 합니다. 모션이 없는 드롭은 상대에게 공격권을 빼앗길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도 박자가 딱딱 맞는 공격 드라이브로 득점합니다. 먼 거리를 달려와서 헤어핀을 시도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상대는 네트 앞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전혀 유리한 상황이 연출되지 않습니다. 운 좋게 득점합니다. 드라이브 싸움에서 불리하다고 판단되면 커트로 도망가는 방법을 터득했습니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같이 경기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